좀 약간 좀 남자 유산소가 갑자기 유산소가 됐어. 잘 먹었으면 좋겠. 2박 3일? 같이 가세요. 아예 안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좋아하는데 한 명만 먹고 취하고 그런 것도 되게 좋네. 난 올리자 하는데 여기 그래야 되겠네. 써 있어요. 땅구야 좋아하죠. 아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여기 땅구야 좋아하죠. 아 진짜로? 네. 아 제가 가기 싫은데. 내가 해결을 어떻게 해요? 아, 저도 약간 남자 좋아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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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등 좀 돌릴게요. 이렇게.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가까이 오세요. 얼굴 비추고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예. 일단 사이다 있어요, 누나? 네, 알겠습니다. 예,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안녕히 가세요. 사이다 한 잔만. 아, 예. 아, 아, 아우, 아, 편하게 하세요.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누나 사이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오케이. 아, 골차, 골차. 가시는 아, 진짜로? 아, 누나 좀. 안녕하세요. 안성아. 아, 가시는구나. 아, 가는구나. 자, 우리 먼저 먹고 오늘 가을이, 겨울이 또 누구 가니? 지연이, 세나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한 마디씩만 해주고 가라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언니들 무서워요. 내가 가고. 조심히 가. 덩치질 하지 마. 세상 무서워요. 카메라 꺼짐 더 무서워요. 아 씨발. 아 그래. 진짜 그래. 열받게. 아 진짜. 어 그래 가. 가 조심히 가. 얘는 뽀뽀 왜 하는 건데? 아, 뭐 기회다에 안 했잖아. 안 했어. 한 척 했어. 나 핸드폰 어디 있지? 어, 아 진짜 뭘 해? 안 했어. 가 가. 딸이 연락할게. 어, 알았어. 연락하자. 어. 어, 나도 족 같으니까 알았어. 아, 어. 아, 가 가. 고마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요. 아니 나 진짜 완전 모르겠어. 아니 선배님 해주는 건데. 어? 선배님 때문에. 우리 오빠. 응 가. 가라 고맙다. 고마워요 오빠. 어, 재밌는 거 있으면 불러줘요 오빠. 섭섭해하지 말고 이제. 아니 하나도 안 섭섭해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장난이에요. 그냥 그때 시상식 때 저 그때 못 알아봐줘가지고 아. 아 내가 초하라 그랬잖아 그때. 거짓말. 아 저 그치. 무슨 초하야 광란했지. 야 카메라 찍어 왜 네가 여기서 드립을 해. 오빠 세븐님이 저 마음에 든대. 뭐? 세븐님이 저 마음에 든대. 정치질이. 야 그만 흘려라 진짜. 지연이 또 흘리는 맛이지. 아 진짜 많이. 오빠 갈게요. 응, 가. 살 좀 빼고. 왜 날 빠졌는데? 아 진짜. 어 5kg 뺀 거야. 말랑 말랑. 가. 고마워. 차 조심하고 차 조심해. 어. 내려가세요. 조심해. 아. 잠깐만. 그러면 우리 좀 뭐 어떻게 이제 좀 어 붙읍시다. 지금 저희가 여기로 가야 겠네요. 그래 그래 네. BJ들로 오시고 아 근데 11시 갔다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걸로 죽지 않겠다. 어 안 돼요. 아 2차는 여러분들 좀 그렇고요. 네, 여기서 끝내야죠. 또 2차 가면 또 괜히 또 길어지고 그러는 것보다 네 저희 오늘 뭐 술 먹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니까 밥 먹고 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여자 누구냐? 하솜이요. 하솜님. 네? 절제하세요. 네. 어, 일로 오실래요? 네, 갈게요. 어, 거기 뭐 고기 한 너가 가도 돼. 여기다 방송 끄게요. 방송 끄지 마. 왜 꺼? 아, 켜 켜. 아니요.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거냐. 우리도 계속 켜. 계속 켜놔. 다양하게 볼 수 있게. 어. 어, 그래 그럼 시아님 일로 와요. 어. 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지. 어. 그러면은 자 이번엔 좀 쪼개져서 앉자 그러면은.
지그재그로? 어 다양하게 그러면은 아, 여기 여기 우리 저기 시아님 카메라니까 시아님 오시고 아, 어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 어,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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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이니까 형 옆에 섞어주자. 안 오고 앞으로 가도 됩니까? 아, 어? 아니 좀 적당히 안 할래? 아까 먹던 사이다 아 장난 네. 사이다 사이다 왜? 아 좋아합니다. 사이다 주세요. 그래 그래 이렇게 섞여서 마지막에 어 진우 어디 있어? 그래 이렇게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끝내자. 뭐요? 친누나던가? 그래 핫세 누나. 아 좋습니다. 어 맥주 먹죠? 아 네. 어 맥주 잔 하나 가져오세요. 잠깐만 우리 고기 왜 더 안 시켰나? 핫세이 가셨어? 안 갔어 안 갔어 화장실 갔어 화장실. 디자인 뽕인가?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로. 한 번 더 다 하려고요. 요 되게 좋다.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 민재선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한 번 더 해야겠어. 너무 좋다. 변탄을요? 아니 뭐가 됐든. 어, 네.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도 오늘 진짜 재밌었어. 나 요 정도로 너무 힘들지 않게. 네. 또 한 번 또 나올 거야? 네. 네. 라떼 안 나올 거야? 네. 아 여기 오세요. 제일 먼저 라떼네 전화해야겠다. 한두 번 하면은 다음에 만장이요. 아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카메라가 담는 게 한 카메라니까 딱 요 정도 15명에서 20명 이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넘어가 버리면 또 그래도 BJ인데 물론 봉사하러 왔지만 화면에 좀 들비쳐지고 어 좀 그러면 또 괜히 또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아무도 막 그런 거 없던데 카메라 다 무시 안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고맙고. 봉사에서 이번에 넘어가지. 왜냐면 어 핫세 핫세 누나 일로 와. 왜냐면 맥주. 아. 잠깐만 그러면은 저 카니발 아프리카 탈사나 저 태워다 주세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아 어디로 가든. 집만 얘기하면 태워다 주세요. 저 대방동. 어 그래요. 대방동 가깝잖아. 어 대방동 가고 그래 기사님 아 진짜로 부담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절대로 이거 뭐 돈 나가 이런 거 아니니까. 아프리카 벤 탄다. 아 저것도 카니발 벤. 어 진짜 쌍구 어디야? 예? 쌍구 어디야? 저는 일단은 노련동. 어 그래 그러니까 어 진짜로 이 아프리카 직원이에요. 왜 물음표 뭐야? 왜? 류시아님은 어디 아 집 공개 안 했죠? 아 아니 저희 차가 오케이 오케이 자 뭐 한 잔 합시다. 나 뭐 이거 먹고 해줘. 아유 아니 아니 아 제가 드릴게요. 음료수가 아니 또 류시아님은 또 예전에 몇 번씩 또 인사드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세군님 팬분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저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진짜 영광입니다. 세군님 팬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아유 아니 뭐 맥주 잔인가요? 네네 아 하이 너 남이코상 너 삐로 와 일본말 잘하시네요. 어 너 니혼고대 시간에 너 이라시마스. 네, 네. 너 마이크 노노 보내왔을까? 네. 너 샌드위로 마스카. 야 이렇게. 네. 마이크 핫세. 어. 핫세 진우 쌍구 선미. 아, 약간이야. 아, 너네 술 잘 먹어? 나는 좀 약간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술 먹는데. 게스트로 나왔는데 누나 보니까 술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술에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술에 절어 있다라는 느낌이 의전하는 느낌 있는데 얘 처음 만날 때 담들려고 그래. 얼씩 보는 사람보다 다 담들려고 그래. 엄청 인기가 많아서 여기 우리 선미님 KT 위즈의 치어리더. 아, 수고하셨어!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어, 핫세 누나 왜 사이다 먹어? 어, 나 내 잔 없어졌어. 아, 받아. 사이다 치워. 여기. 아, 네. 얼른. 아, 따랑해요. 어, 아, 술 잘 못 먹어요? 네. 주량이 그러면은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주량이 없다고요? 안 먹어요. 아, 술을 안 드시는구나. 저도요. 네. 어? 아, 네가 걔가 똥을 끊지.
뭐라고? 뭐라고? 아 맞지. 맞지. 어. 술 좋지? 어, 한 잔해요. 아 괜찮아. 우리 쌍부. 시부래. 아유. 한 잔해. 이거 컷. 우리 뭐야? 준이 형 한 잔. 아 나도. 근데 얘 차 갖고 왔잖아. 아 맞다 맞다. 콜라로. 지금 뭐 앞에 계신 분들 짠 같이 다 했어요. 저희만 아 그래? 주접 떨지 말고 빨리 콜라 오고 잔 좀 네 잔만 해주시겠어요? 세 잔만 아 네. 근데 누나 처음 봤는데 진짜 소주 한 먹으니 아 근데 솔직히 진짜 미인이셔. 진짜로 나 카메라로 본 거보다 더 미인이셔. 맞아요. 실물이 더 실물이 훨씬 더 얼굴 작고 예쁘네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좀 주름이 있긴 한데 에이 사람 여자한테 2살 차인데 씨 잠주름 정도라 그쵸 그쵸 오케이 역시 진우 형 요즘 진우가 그렇게 존잘러라고 소문 아이고 아니 그래서 나는 아 그거를 왜 아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창피하게 아 왜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 아 창피하잖아요 아니 창피할 거면 비제이 하지 마세요 영상 처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데 비제이를 하지 마라 아니 존잘러의 삶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엄마도 응원해주시는데요 아 그럼 창피하게 뭐가 있어요 존잘러면 즐기세요 아닌데 막 그 사람들 마음대로 아 잘생겼어요 주접하지 마세요 봐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 했겠어요 저게? 저게요? 아! 딱 알았다 이 새끼 자존심 낮다 아니야 잘생겼어 아니 진우 형 자존심 아는데 겸손한 거죠 우린도 알아 솔직히 겸손한 거야 솔직히 측근이 이렇게 담그네 아니 겸손한 거지 아 근데 진우 진짜 잘생겼어 아 진짜요? 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아니? 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누나 그분은 안 좋아해요? 연보성님? 아! 아 그냥 야망이 커 나이가 있으니까 야망 야망 아 솔직히 야망 아 맞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진짜 알아 그럼 이제까지 누구 누구 합방했어요? 나 도대체 어떻게 아 되게 많은데 지코 오빠랑하고 지코 형 지코 형 연보성님 쌍구 이노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노랑은 근데 단둘이 합방 안 했어요 아 피하려고 여자끼리 막 네? 자기야 농담하고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여자끼리는 서로 언니한테 괜찮아 아 근데 진우 넌 누구랑 싸울까? 나는 합방 많이 안 했어 여겐들이랑 좀 아끼는 거지 뭐야 진우야 응? 너 왜 근데 이렇게 낯가려 나? 연락처 좀 많이 땄어? 나 한 명도 안 땄어 좋아 오늘까지 할게요 내가 네 와꾸였으면 진짜 다 아쉬워했다 진짜 그래 좋았으니까 이게 시간 다 보여요 그거 안 돼요 아 진짜 나 내일 완성은 될 것 같은데 내일 완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와 첫눈이니까 웨이터들한테 오늘 멘트가 똑같아 첫눈이 왔네요 형님을 향한 제 마음도 흘러버리니까 뭐라고 막 아 오늘 술 먹는 형님들 되게 많겠다 월요일에 딱 회사 출근하고 눈 맞으면 쌍구랑 선미랑 자리 바꿔라라고 하시는데 아 좀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다. 아 근데 왼쪽이 별로 자신이 없으시대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뭐예요? 아, 아 졸라 했어. 가는데 다 안 가려줘. 최근님이랑 합방해줘요. 손이 잘 나시는데 해보세요. 진짜. 저는 너무 좋죠. 진짜로. 손 작잖아. 아, 진짜. 저는 손이 작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 어디 나가도. 근데 그거는 몇 살이시죠? 옛날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야. 아, 몇 살이세요? 아홉. 근데 너 피콜로 닮은 것 같아. 귀가 약간. 드래곤볼 피콜로 맞아, 알아? 아, 진짜로. 그러니까 피콜로 중에 그 아기 피콜로가 있거든. 아기 피콜로 닮은. 아기 피콜로. 근데 계속 보니까 피콜로 같아. 나 맞지? 진짜로. 내가 인정할게 인정할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 해서 올린다면서 이 쌍콜로 근데 우사야?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아 쌍콜로라뇨 너 내가 캐릭터 하나 만들어줄까 쌍콜로? 쌍콜로라뇨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전 너무 좋죠 그 제가 한 사람 만드니까 말 나도 돼요? 네 선미야, 먹어. 가졌어. 됐어요. 방금 눈물 아니었지? 뭐 이게 눈물인 줄 눈물 아니냐? 안구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어. 많이 또 올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럼. 웃어요?
우리 다 밥을 먹었나? 우리 밥을 어디로 먹었어? 밥 안 먹었어. 나 이거 다 빈 거. 아, 상무님. 예? 여기요. 주세요. 오. 아. 아, 먹는 거 갖고 장난질 하지 마. 빨리 가서. 아, 죄송합니다. 오. 아, 죄송합니다. 저거 귤, 저거 줘. 그래서 그거는 누나가 먹을게. 어, 귤 맛있다. 어때, 귤 먹었어? 추운다가 여기 뜨거운 더우시면 막 사람이 막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고 막 얼음 흐르는 느낌이야 지금. 어, 귤 맛있네. 그렇죠. 딱딱하다고요? 딱딱해. 딱딱해야지. 그렇죠. 뭐가? 귤이? 아, 귤이. 아, 귤이 딱딱해야 된다고? 미쳤네 이거. 근데 진짜 방송 잘하신다. 잘해요 선우나. 네. 진짜? 네. 배우잖아 배우. 합방 저는 좋죠. 아 그래 연락처. 아 네. 아 그래. 저... 지금? 어. 아. 찍을게. 화면이 없고 저는. 왜 가만히 있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 아 누나랑 무슨 화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노곤노곤해 오지. 아 이래서 합방을 많이 이렇게 하는구나. 맞다지라도 아니 세관이 요손으로 지금 바쁘신 거예요? 합부선이네. 여러분들 준우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서른하나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나도 뭔가 누나랑 이렇게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맞죠. 다 동생이어가지고. 제가 누나 우결한 적 없죠? 한마음 되겠다. 딱 그린 나온다. 뭔든 아니면 난 얼빠가 아니야. 난 성빠야. 성빠 성격 보고 너 진짜 좋은데? 진우. 아 너야 아니야. 핫진우 가자 한번. 아 일봐 하자. 간단하게. 근데 내가 가도 돼요? 그거 싫어할 거야. 또 왔다 가도 핫쌤님 최군님한테만 성 긋더만이라고. 제가요? 아 저 최군님한테 성 안 갔는데. 아 근데 진짜 누나 이쁘다. 그러면 안 되나? 아니 나는 괜찮은데. 아 뭐야 부러워해. 뭐 왜? 아 나 잘생긴 남자가 이쁘다 하면 부끄러울 수 있지. 나는 꺼져. 아, 오케이. 피콜로 꺼져. 유대별로 꺼져. 아 연보니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요? 난 너무 좋아해. 에이 아니에요. 근데 야망 그런 게 있으신 분이 저랑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저랑 됐어요. 야망 있었으면 나랑 안 하지. 저랑 참이야. 저랑 됐어요. 저는 그냥 잘 먹고 재밌으면 하는 거야. 빨리 먹고 끝내자 우리. 아 남의 크인. 있는 거 다 시킨 거. 우리 자가 뭐야? 다 먹었나? 저 그러면 우리 좀만 더 먹고 BJ 분들은 카니발 있으니까 빨리 퇴근하시고. 네. 뭐 술도 먹고 싶은 사람은 남아도 되는데 지금 뭐 내 왔을 때 유시안이 갈모고 여기 당연히 박진차가 하소님도 차? 전체적으로 차 태워달라고 해? 아, 태워달라니까 조사 알려주세요. 핫세는 이따가. 아니 왜? 방금 자꾸 술꾼으로 만들어? 아 이따 가야지. 술 좋지? 진호는? 나 가려고. 가야 돼 가려고. 가야지. 쌍구는 가야죠. 아 뭐? 그러면 뭐가요 형님 뭐? 네 그러면 핫세 남고 다 가. 아 이거 금방 끊기네. 둘만 해서 그랬지. 기사님 우리 기사님 어디 계세요? 바깥에 지금 차. 네 여러분들 드립이죠. 이 앞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뻑뻑해. 아니 근데 진짜로 더 먹고 가 진우야 쌍구야. 예 그렇죠. 어? 더 먹어야죠. 어. 어 진짜로 나 왜냐 가야 되는 분들만 가시고. 그러면 기사님이 태워다 드릴 분이 하솜님하고 선미님 두 분만인 거야? 다들 여러분. 네. 생각보다 어, 아파요? 아니요. 아, 그러면 맞아. 할거 맞아. 뭐 마사지예요? 네. 그레이 시간이 그때 오는데. 그래서 너무 남발했어. 어,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그러면 금방 이제 3판 빨리 나오는지 코가 잘 되라고 금방 애들이 심리 10% 코가 잘 되게 코만 되시네요 코가 잘 되게 야 이거 무슨 신병호 게임이야 뭐야 진우는 아마 3부가 뭐야 어머 첫밤 난다 나 그러면 뭐 이게 뭐냐 좀 합방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또 있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빨간 배경 느낌서 마산청하다. 아니 나는 합방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좀 이 BJ랑 합방하고 싶다. 처음 초창기 때부터 남순님 최군님이었죠. 남순님 최군님. 근데 두 분 다 안 해봤지? 안 해봤지. 맞다 아, 언니 안 가신 거 다 아시네요. 자 기사님 오시면 가시는 거 드릴게요. 네. 아 근데 반댔어. 아니 근데 무기가 아니라 정말 처음 합격 하기 전에 봤을 때 그치 팬심에 근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든 일 한 거 같아서 진우 합방 울렁증 깨달라고 왜 합방 울렁증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울렁증은 약간 좀 컨셉 같고 나도 근데 막상 또 하면 잘하는데 그 시작을 하기가 난 좀 되게 힘들어 맞잖아 힘들어 어 뭔가 저랑 합방 하실래요? 난 이 말도 사실 좀 부끄럽고 근데 진우 지금 합방 제의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합방 제의? 아니 그때 너 캐리했다 그러던데 그 남편님이랑 방송 아예 아니야 아니야 오늘 한번 같이 하시고 내일까지 하시죠 오늘 그래 핫하시더라고 되게 아 내가? 어? 내가 핫하다는 말 맞죠? 처음 들어봤어 아니요 나가면 이제 깨지나요? 하면 괜찮은데? 오늘 아 이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대박 그럼 난 밑에서 발 만져줄까요? 아 제가 끌게요 맞아요. 사실 저쪽은 역캠 역캠스럽고 여기는 남캠 같은 느낌이야. 내가 꼈는데. 아 나는 자캠이죠. 그러다 지금. 화면 깨지신 분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야, 화면 안 깨져요. 안 깨져. 네, 화면 안 깨져요. 나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야망이요, 야망. 아 저는 제가. 근데 나는 그렇게 큰 야망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좀만 더 약간 이 정도지 막 야망은. 진우 형은 돕고 다니니까 진짜로. 근데 나도 이제 합방 많이 할 거야. 나는 오히려 누가 하자고 하면. 근데 합방하면은 방송 배우는 게 있더라고 매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느끼는 게 되게 많아. 배워. 아 저희가 알아보는 게. 하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또 하시느라 번호를 교환했지만 하여튼 좀 성에 안 찰 걸. 근데 워낙 이제 메이저 분들이랑 하다가 성에 안 찰 거야. 지금 빼줘? 개인 기를 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의미가 있어. 어 그럼 여자분 중에 합방한 사람이 없어? 어 없어. 아 진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 4개월 쉬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막 무리를 일으키는 적 있어? 사회적 무리를. 아니 나 그런 거 없어. 아, 어, 난 되게 조신하는 사람이고. 아니 잠깐만요 반음이 왜요? 아니 반음이래요? 여름 왜요? 여기서 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름 왜요? 저 여행 나 레전드 방송 하고 나서 이제 용모가 되니까? 아 예린이 예린이랑 관련 있는가? 그게 누구야? 아 그래? 아니 나 오늘 특정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나 뜨긴 한번 받아볼게 나 사회 갔다 와야 귤 먹어요 아니요 저 되게 좋아요 키스 안 했습니다 혀 사용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귤 먹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여기 지금 다 같이 지금 네 이게 좋은 이게 방이에요.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또 최군님 방송이니까 왜요? 네 무사하게 그만해주세요 다 내쳐주세요 군TV 가? 가! 가냐? 안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 아 네네네. 비제이들이 참 웃긴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혹시 귤 남는 거 있나요 그쪽에? 네, 여기요. 너무 화장실 너무. 아 그러니까 던져주세요 그냥. 화장실 가 이제
쌍구에도 인방 결방? 아니 통화해야 돼. 아 근데 쌍구가 또 진짜 요즘 잘하고 있어서. 아 근데 쌍구가 요즘 진짜 인식이 좋아. 인방계는 필수 아닙니까? 이보다 이제 나랑 가장 많이 소통을 하니까 가장 이렇게 다 가버리시네. 그래서 든든하게 주면 내가 흔들려. 너 선배님이랑 번호 교환했어? 아이 나 인사도 제대로. 아, 진짜? 안녕하세요. 선배님 29이고 아 29살이에요? 어, 진우는 31살이래 KT 그 치어리 치어리 아 지금도 현역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대화에 아 누가 누굴 친구예요? 작년에 얼마나 안 했으면 뒤에 연락처 교환해 작년에 왜? 아, 교환해 교환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아 BJ들끼리 알아두면 좋지 뭐 사귀래? 아니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연락처 교환해 연락처 교환하고 아 저분은 지금 마음도 없는데 아, 왜 누나가 아 이게 진짜 간잽이야? 그냥 교환해 뭐야 이게 간을 봐 내 직원이 행복해야 나는 자 빨리 너 전화기 줘봐 다 이렇게 BJ들끼리 친해지고 이러는 거지 어? 교환해 아 그럼 아니 이분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야 주는 거잖아 선미야 친해지고 싶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개 끄덕이 어이구 잘했네 아 진심이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건 저 싫어요 아 근데 그 중간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좋아 아니 그냥 다 너네 둘이 친해지면 좋은 거 어? 좋아한다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쿵 뮤직이나 골방 라이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선미야 아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수익적인 근데 원래 이렇게 또 잘생긴 이쁜 애들은 서로 나 잘생겼다고 아 이거예요? 저 박진우라고 해요 아 네 네 오인님께서는 콘시디가 사실 최근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도전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자리에 살펴주고 기존에 해주셨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네. 그런 부분들을 어? 전화 안 간다 딴 번호 알려줄까 아니, 지금 이게 제 게 아니라 아 저기다 전화 왔다 아, 전화 왔어 확인했어 누나 이거 천사소녀 네티 아닌가요? 맞아요 귀여운 루비 어? 둘이 취향도 좋다 그래서 비밀을 아실까 좋네 이거 머리 높이 묶고 요술공이 뚫으며 빨주노 첫판 양보 아 둘이 취향 맞네 취향이 맞다 제가 진짜 천사소녀 네티 완전 팬이었거든요 아, 둘이 근데 또 비주얼도 많아. 나 그래가지고 두더지도 키웠었어. 아 괜찮으세요? 아. 너 아직 남해크성 안 갔어? 아 뭐야 진짜. 아 나 너 남해크성 간 줄 알았지. 둘이 쌍욱급이네. 오히려 뭐라고? 오히려 제일 처음 일했던 분처럼 더 많이 챙기시려고 사실. 물론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도 되게 많은 뭐. 선배 오빠. 아, 선민은 사이다 먹는 거 어? 저기 제가 죄송한데 BJ 이름이 누시아님 누시아야 아, 근데 실물이 훨씬 얼굴이 작아 진짜 지금도 충분히 작으신데 진짜 얼굴이 너무 조망만하셔가지고 아니 캠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실물 얼굴이 작아요 감사합니다 아 누시아님은 술 드세요? 어 네 저 아 저, 그러면 한잔하세요 차가 왔어? 어 네 밖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예 아 원샷 타고 가시면 되겠다 아 뭐야 왜 아 아줌마 마인드 진짜 카메라 네 아, 안 들어오... 아, 잠깐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시아님은 라떼님하고 나미꽃님하고 차 타고 가시고 맞아요. 우리 또 선미님하고 하솜님은 아프리카 카니발 네. 차를 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이분들에게도 차 가져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프리카 차 타고 어디? 이거 얘기해, 기사님한테 얘기해. 아, 이거... 어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한 거예요. 아, 네. 문자 내 귀마개는? 뭐야? 누구야 내 귀마개?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주소 얘기해 주시고 네네네 네. 이 정도만 됐어요. 말이 또 떨었지. 할 말이 많았는데. 아. 그래. 뭐. 아씨.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 연락처들 좀 교환들 좀 하시고. 연락처
진우는 좀 이따 가. 아, 너 약속 있어? 조금만 더 있다 가. 조금만 있다 가. 수고하셨어. 어, 시아님도 가시네. 네, 또 봬요. 네. 어, 뭐 콘텐츠나 이런 거. 알겠어요. 저도 쌓여있어요. 어머머. 시원한 남이고상 잘 가요. 네. 아, 이제 기다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갈게요. 안녕. 언니 됐다? 아, 하수님. 아, 이거 내는 거 있지? 아, 그거 맞죠? 성민님도 안녕히 가세요. 아, 네네.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아, 네. 아,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 이거 하수님 거. 아, 어떻게 빼요? 이거요? 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아잇! 아. 여러분 이거 나 이거 나미코 핸드폰이거든요. 제가 차 타서 낄게요. 이거 누구 거지? 안았어요. 어? 안았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목도리 누구 거야? 이게 핸드폰이 나미코 좀 줘야 되거든. 누구 거지? 누가 준 거야? 목도리? 차 타고 다시 낄게요. 이거 누구 거야? 여러분 시청자들이 알아 이것도 누구 건지. 이거 방송을 보신 분들 이게 누구 거예요? 아 이거 겨울 겨울님 거. 어. 아이고. 왜? 아 겨울이 거야? 이건 뭐 저기 뭐야 저기 뭐 버려. 어 아 근데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 그럼 우리 갖고 있다가 겨울이 만나면 주자. 겨울이 향수 냄새네. 어 향수 냄새. 아 우리는 또 알죠. 하소님 냄새도 아는데. 저기 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표정이 아 너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선님 고생하셨어요. 네, 아, 하선님. 아, 아, 진짜 고생하셨다. 아,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미코님. 네, 저도요. 아, 하선님 오늘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편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편히 가세요. 사장님, 저희 너무 안 시끄럽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J 4명 남았고 그러면 카메라 BJ 쪽으로 해주고 네. 잠깐 또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디 앉아? 아, 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네, 여러분들 괜찮죠? 너무 또 술 많이 먹고 2차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일 하고 또 사고들여서 또 안 하면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너무 좋았어. 카메라가 여기서 찍는 게 낫니? 거기서 찍는 게 낫니? 아, 뭐 앉으시는 거에 따라 저희가 거기서 찍어라. 역방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 어, 우리 저로 가자. 아 근데 괜찮다. 여기서 일단 여기 또 2차 가지 말고 야 2차 안 가요 여러분들. 2차 가면은 또 괜히 오늘 또 수고해 놓고 마지막 또 마무리 또 안 좋게 끝나고 이러면 어려운데. 아니 여기서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야 근데 모카 그건 왜 모카야? 나는 모카. 그거 왜 그런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치사간 오디션 나가 떨어지고 떨어진 탈락자끼리 이제 술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예린이 그리고 오리삼님 오리삼이 뭐야? 그 오리님? 네 오리님 저랑 예린이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떨어지고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팬분들이 예린이 집에 꺼져라 그래가지고 취한 상태로 이제 막 야바가 나간 거예요. 예린이 집에서 꺼져라고 해서? 네 나가가지고 진상 부리다가 이제 나는 못 가겠다 막 이렇게 어딜 못 가? 네? 그냥 계속 그랬어요. 취해가지고 나는 못 간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못 가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그때 저 방종 나가 네가 좀 수사관 그게 좀 절실했구나? 그쵸 네. 근데 이번에 뭐야 비글드도 떨어지고 네 비덴터도 떨어졌지? 비덴터는 아직 결과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떨어지고 졌겠지. 떨어졌겠죠. 그거 기대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원래 생방송할 때 그 고프로 했나구나. 근데 나름 성공한 거 아니냐? 그쵸 방송 비글즈 철구 팬들한테도 네 이름 알렸고 그쵸 도성이한테도 알렸고 네 이제 네 방송하면 되지. 네 그쵸 방송한 지 얼마 안 된 거 치고는 그쵸 좀 올라가 뭐 유동층들한테도 이름 알렸고 네 이제 네 그거지 뭐
이거 그 와중에 여자는 어떻게 사귀었대? 약킹하다가. 아 여친은 원래 BJ 아니야? BJ 아니었는데요. 아 약킹하다가. 네. 윤소님? 네. 형은 뭐 이빨 빠진 돼지라서 할 말 없는데. 아니죠 형님. 네. 어? 뭐가? 아니라고? 이빨 빠진 돼지라고. 어. 아니잖아.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 힘이 없어요. 아직 많으신데. 뭐 따로 조언해주고 싶진 않고 그냥 뭐 조언해주세요. 아 네 색깔만 있으면 된다고 봐. 어, 버팔로 아 비글즈 뭐 다 나가는 거 좋은데 네 색깔 없으면 결국에 그들한테 넌 이용당하는 시청자들한테도 그냥 어떻게 보면 놀이개 같은 역할인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딱 그거 뭐 비글즈를 하든 뭐를 하든 네 방송 딱 켰을 때 네 색깔이 있으면 되잖아. 진우 그래도 야방. 그쵸. 어 그래도 뭐 진친 놈. 그래서 나 얘 방송 보면 볼만 나는 게 잘생겼잖아. 그쵸. 내가 하는 거랑 달라요. 네. 여자들이 막 와서 막 와 한다고. 네, 맞아요. 나랑 동갑이거든. 너도 내 거 보면서 약간 뭐 많이 배우지. 그 그래 있어? 어, 배우지 당연히. 그래? 뭘 배워?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그 맞지. 그렇지. 나는 어 진친 놈 모두 어 좋아. 88, 87. 네. 와, 난 87 진짜 오랜만이야. 87이 필메. 야, 원래 87이 대세였어, 아프리카에. 코트, 아. 범프리카. 나 뭐 옛날 뭐 리니지 누구 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89가 대세지. 지금 K, 남순, 세야, 철구. 근데 이제 조만간 또 뭐 한 90의 세대가 올걸 또. 90. 어, 90 또. 90은 누가 있지? 아, 임범이, 아, 포효근이도 87이었고. 세대 교체는 오죠. 88의 세대는 아직 없네요. 근데 88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맞아요. 효근이 용무가 용무가 88. 네, 용무, 용무님이 88. 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쓰리샷 또 시청자들이 보기에 되게 신선할 거야. 박진우 쌍구 최군? 나는 어디 껴도 좀 신선하긴 해. 왜냐면 잘 안 끼니까. 나도. 어 너도 약간. 근데 나 자체가 지금 이 방송이 되게 신기해 나도. 아, 네. 내가 나오고 있지만 신기해. 쌍구는 뭐 여기저기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쵸 열심히. 근데 너 잘한 거야. 네. 초반에 그렇게 한번 더. 형도 초반에는 네. 소닉, 인범이. 아 얘기해도 돼 그 닉네임을? 왜 안 돼? 아 돼? 아 돼? 진짜 거의 초창기 때 그때 몇 년 전이죠 엄청 오래됐죠. 어 2009년 10년. 아 왜 왜 얘기하면 돼 인범이 왜? 아니 어 소닉이 인범이 백반형님 뭐 이렇게 그럼 진 워렌 버핏이라고 있어 또. 안녕하십니까 진 워렌 버핏입니다. 있어. 모르는데 몰라요. 몰라? 야 이 새끼들 인터넷 봐서 모르네. 나 그거 봤어. 어? 그 김희분 어 있어. 그 지코 형이랑 어. 연보님 그 성대모사 하는 거 나 봤어. 아. 와 진짜 잘하더라. 나 원래 BJ 따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 아, 근데 그때도 내가 10다리 30다리 그럴 때였으니까 아 씨발 한번 100다리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 진 워렌 버핏님이랑 한 거야. 지금으로 치면 진 워렌 버핏 형은 와 누구랑 애매하긴 하지. 근데 나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 잘한 거야. 그렇게 해서 유동우한테 너 이름 알리고 이제 네 색깔 가지고 나는 그때 알렸던 게 난 야방입니다. 노트북 가지고 했고. 노트북 들고 다녔어? 어 넷북. 나 근데 신용 불량자여서 돈도 없어가지고 36개월 할부로 사서 넷북 들고 다녔어. 넷북 이렇게 비춘 거예요? 그러면? 넷북에 여기 웹캠 달아가지고. 어. 내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 네. 내 여자친구한테 야 씨발 나 한 턱 쏠게 이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때 5만 원인가를 받은 거야. 별 봉투 500개. 아. 5만 원을 쏠 수 있으니까 딱 했는데 만나기로 한 날 내가 분명히 환전 신청을 했거든? 입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처음 본사한테 전화를 해서 따진 거야. 씨 내가 오늘 5만 원 아 저희가 그게 아니고 환전한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이라. 난 그것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여동생이랑 친구들이랑 와서 왔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엄마 신용카드 주고 지금 그 여자친구가 혹시 그 아 선생님 여기 있어요. 우리 직원이랑 술 먹어요. 지금 뭐? 지금 내 여자친구? 아니야. 허윤미? 아 말을 해? 아이 허윤미가 왜? 내 사랑했던 여잔데.
그럼 아유 여러분들 아 진짜로 아니 뭐 그거 왜 어때서 아 그럼요 사랑했대 너 BJ랑 사귀어본 적 있어? 나 한 번도 없어 BJ랑 대시해본 적은 대시해본 적도 없어 대시 당한 적은 당한 적은 아 있네 아, 역시 존잘라 역시 근데 왜 아 거... 내가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내가? 왜? 왜? 존잘러? 어! 아 솔직히 진짜 아니잖아 아이 씨발 잘생겼지 너 그래? 아!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이게 그래?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아니거든요 야 이거 이거리 회장님이 야 내가 돈이 많냐? 어 많죠? 아 그래? 야 이거 실수하는 아니 나는 진짜 아니거든 그래라니 솔직히 진짜 잘생긴 친구들 많지 않나 솔직히 내가 봤을 땐 뭐 남순, 필내, 뭐 창현 진짜 많잖아 이노 아니 그 사람들 있을 때 너한테 잘생겼다 안 해 싼 거 있으니까 그냥 즐겨 그냥 그렇지 계속 아유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네, 그, 쌍군한 알아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 듣는 거지 그래 그래 지금 즐겨, 즐겨. 나도 삼룡이랑 합방하면 잘생겼다고 그럼 또 오늘 핫태식이 핫태식이 돌아왔구나 아, 술 한잔 쓰? 아 마무리 딱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좋다 아니야 니가 조금 나 카메라 앵글 못 넣어 이겼어 야 근데 진호 오늘 되게 채팅방 민심 좋더라 너 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러니까 안 좋을 이유가 없는 게 어디 가서 미패를 끼쳐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새 얼굴이잖아 사실 그래서 근데 지금 솔직히 김장봉사 그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나왔고 그 전에는 아예 일부러 막 너 뭐 숨어다녔어? 방송도 약간 쉬었잖아 방송도 많이 쉬고 해서 나는 그냥 백지 상태지 뭐 안 좋은 거 놓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진우는 선비만 좀만 버리면 좋은데 아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야 너 선비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워낙 솔직히 아프리카 센 사람들 많잖아 그에 비해서는 선비일지 몰라도 나는 나 나름대로 나에 비해서는 약간 막나니지 그치 그치 아 저 이거 괜찮아요 저는 너무 10선비고 얘는 5선비 정도 되네 아 그건 괜찮아 너무 막나니로 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친한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많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나는 10선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망나니 네 앞에 있네. 아 근데 저도 요즘에 좀 망나니 저도 선비 좀 내려놨어요. 근데 요새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적당히 해야 되지. 내 방송이? 아니 저요. 너? 네 저. 왜? 경고 두 번 먹어가지고. 경고 먹었어? 뭐로 경고 먹었어?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모카 때. 아 고성방가? 네 고성방가. 아씨. 주차 버텨 그때 저 강정 먹었거든요 유영자님한테 강정 먹었는데 정긴 줄 알았는데 1시간 정도 먹었어요 다행히 취해가지고 방송 키우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주차 좀 할게요 주차 버텨 집에 못 가 가겠다 해가지고 나가고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같이 이제 지코 형이랑 술 먹자 아 그 지코 형 진짜 윤수한테 이제 물 뿌렸어요 진짜 그런데 그래서 그때 한번 먹고 내가 예전에 진결 방송하면서 1년 동안 뽀뽀도 안 했고 내 여자친구 손도 안 댔어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방송 끄고도? 미친놈 그렇지 아 근데 진짜로 그거 중요해 네 여자를 아껴줘야 돼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지코 형이 하면 어울리는데 남이 하면 안 어울려 맞아 어설퍼요 어설프게 하면은 맞아 재미도 없고 눈살만 좀 찌푸려지지 맞아 나는 안 어울리더라고 나도 뭐 학생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내가 하면 난리 날걸? 그치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핫세도 막 연보랑 하면서 말이 맞았지 막 장난으로라도. 근데 그걸로 고소 같은 거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지. 왜냐면 핫세니까. 근데 똑같이 때려도 다른 여자를 때리면 여자가 이러면은 여자 폭행이 되고 얘를 때리면 시트콤이 되는 거야. 왜냐면 핫세는 잘 받아주잖아. 아! 약간 한 날에. 나 근데 진짜 화장실 갔다 올게. 나 오줌 아니 이제 갈 때도 됐어. 나 저기 담배. 담배. 근데 그래서 집에 있어. 근데 그걸 알고 들어가기 힘들잖아. 근데 어디 있냐? 오른쪽에.
거의 한 일주일에 3일 동안 뒷담 시간이요? 바로요? 이렇게 바로요? 아 이제 슬슬 가슴이니까 많이 배웠네. 에이, 뭘 많이 배워. 많이 배웠어. 아 너무 선비야. 아 드립입니다. 예, 아, 드립이에요. 아니 뭐 근데 쌍둥이 솔직히 지코 오빠한테 배웠다 할 수 없지. 그렇죠. 지코 오빠랑 합방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아 그래? 그냥 여자친구 때문에 잠깐 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오빠한테 배웠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합방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가긴 했는데 막 누가 이렇게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도 이제 지금 쌍둥이가 내가 봤을 때는 워낙 높이 그러니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공부로 치면은 반에서 3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이저고 그러니까 너의 그 상승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가파른 친구가 솔직히 쌍구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거지. 방송 감이 없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아니 가파르진 않지. 가파르지. 그러니까 얘 정도면 얘가 지금 거의 수직이잖아. 아 그래? 얘가 성장률로 치면은 얘가 지금 1위야. 성장률로 치면 아, 성장률은 그쵸. 어, 성장률.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영상을 얘기하면 쌍구는 자기가 들이쳐서 올라가는 것보다 리액션을 잘해서 올라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뭐로든 올리면 얘 원래 17달이었어. 맞아요. 8달이 8달이. 17달이었다니까. 아, 난 5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 수준이 있었네. 야방에서 17달이. 야방 17달. 그치 이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지. 어 그치. 그쵸. 너 잘 될 것 같아 내년에. 저요? 아. 열심히 해야지. 너한테 뭐가 보이냐면 철구의 똘기와 네. 어, 나의 자제력이 보여. 자제력이요? 어. 솔직히 뻥이야. 그냥 똘끼밖에 안 보여. 어, 똘끼밖에 안 보이는데 아, 예. 근데 너한테 딱 그거 보여. 짐 캐리. 누구예요 여기? 짐 캐리 몰라? 몰라요. 짐 캐리 뭐라면 한번 찾아서 검색해봐. 전설적인 아,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탕탕하고 빠지신 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승자지. 어, 그거 한번 보고 해봐. 그러니까 좋은 점만 한번. 아 진짜로. 아 여러분들 근데 짐 캐리도 어떻게 보면 저 한번 만났거든요. 승자야. 딱! 한 방 딱! 하고 어. 짐 캐리 몰라? 들어봤어요. 네. 그럼 짐 캐리님 근황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뭐하고 짐 캐리님이 또 오케이 아, 한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뭐야 내년에 어떻게 하냐 내가 내년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아 우리 든든이요 와 어, 잠깐만 유시아님 갔는데 170개 감사합니다 어 170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야방을 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니 너도 나도 백두산 탔지 아 근데 저는 그때도 백두산 안 타고 야방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 오히려 그랬어 왜 야방 좀 나갈 때 미션 좀 바꿔 나가라 내 그때 얘기한 게 아니 야방 보고 싶은 사람들이 뭐 다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랬지 몇 년 전 존나 후회하죠 몇 년 전이에요 나 군대 터지기 전이니까 어, 2014 15년도에는 그럼 그때는 어느 정도 인지도 있었대잖아요 그쵸 나 지금 그쵸?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네. 그때는 좋았지 나 이제 나갑니다 군대 네. 아, 저 근데 이번 오! 오! 야, 57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희 에이트 주인님 또 나오고요. 예, 저희 쿤티비 또 연예인 방송 많이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약간 조금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일단 처음 얘기하는 거야. 오늘 70이 떨어진 거 확정돼 가지고. 나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 안 했어. 나는 미리 예상을 했어. 왜냐면 카테고리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어 최군님 어떻게 아냐 이러는데 운영자가 뭐 미리 언제 해줬냐 이게 아니고 초기 있잖아 나 아프리카 나도 9년 찼네 떨어지겠더라. 왜냐면 토크 캠바에 내가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올해 야방도 많이 못했고. 근데 약간 내가 드는 생각이 그래도 1년의 마무리인데 난 그래도 연예인 방송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걸로 대상도 받았고 나름대로 위에 있었는데 70이 떨어지니까 아 진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도 비덴터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기서 어 아니 진짜로 나도 진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님 아프리카 고종
아프리카 시청자 수 있지 않냐. 네. 막말로 뭐 비그즐 때 뭐 그쪽에서도 뭐 다 연락 왔었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방제 좀 어그로도 끌고 뭐 인방계 개념들 같은 거 참고하면서 막 뭐 심지어 내 군대 가지고도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이 그게 아니니까 난 그게 아니거든. 맞아 나도 치코 형 철구방송 보면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야 솔직히 괴리감은 있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예인 방송이고 아 물론 뭐 누구를 위해서 하겠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연말에 이게 치아 좀 받는 건데 데이터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연예인 방송 하려고 그러면은 유명 연예인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는 쩐이 들어. 그렇지. 옛날에는 막 나오겠다고 줄 섰는데 지금은 딱 섭외하면 아프리카 TV 안 나간다. 뭐 V에 뭐 약간 좀 재미없냐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익숙해. 그러니까 나는 아 드는 생각이 연예인 방송 이제 하면 유명 연예인 이 여자 연예인 위주로만 하고 뭐 나 혼자 하는 실방이야 이건 뭐 노잼이라고 치지만 뭐 나머지들 그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 이 어쩔 수 없다 사람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 이거는 뭐 각자의 드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약간 크루를 조금 약간 생각을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크루를 이런.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까지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형이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난 확보했다 생각해. 솔직히 아프리카 독보적이지. 아 그치. 너는 그냥 너 방송을 딱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고만 할 수 있는 방송이 이미 잡혀져 있잖아. 물론 괴리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네가 그냥 쭉 해왔던 대로 하면 너 팬분들도 너 믿고 갈 거고. 그러니까 나는 메이저라는 게 대체자가 없는 사람들을 메이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없잖아 솔직히.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 대체자가 없다는 건 굉장히 높은 칭찬이잖아. 그치. 근데 아프리카 70위 안에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명예가 좀 그러니까 지금 삐진 거네. 삐진 거야. 지금 삐진 거잖아. 아니 삐질 수는 있지 맞지. 아니 삐진 건 아니지. 아니, 삐진 건 맞아. 나는 그래 나 삐졌어는 아니잖아 지금. 삐진 건 아니지. 안 삐진 척 하면서 삐진 거잖아. 아니 이게 삐진 거예요. 이게 삐진 거거든. 이게 삐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드는 거지. 나도 뭐 지코 형, 뭐 보성이 친하고 철구 너무 친하고 K 뭐 남순이 다 친한데 막말로 남순이 나한테 뭐 킹스맨 제의도 하고 근데 안 할 이유는 없거든. 근데 내가 야 그래도 내 색깔이 있으니까 유지해볼게 했는데 이번에 70이 떨어지니까 솔직히 나도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상징적인 거잖아. 나 2011년부터 한 번도 메달 안 받은 적이 없어. 유일무이하게. 맞아, 대상 두 번 받았고. 방송국에 메달 정말 많잖아. 근데 올해 딱 끊기니까 물론 아프리카 기준일 수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니 이 새끼가 파트리스니까 고향 친구랑 숨어오는 거 같아. 만약에 아따 전라도요. 전라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크루가 되게 많잖아. 너 지코 형이랑 술 먹을 때 조심해라. 왜? 그 말 듣으면 또 개인 드림친다. 아 그래? 얘기해봐. 든든이 형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뭐 정말 지금 크루가 지금 대세잖아. 뭐 비글즈, 비벤터, 무엔터. 그러면 너는 뭐 어딜 제일 너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가고 싶다 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BJ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친하고 안 친하고 떠나서 난 기왕 들어갈 거면 이미 끝났지만 비글즈지. 어차피 크루 할 거면 그래 사람 많이 보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전제 조건 다 버리고. 어차피 크루 할 거면 제일 많이 보는 데 가서 어그로 끌려도 제일 핫하게 끌리고 욕을 먹어도 졸라게 먹고 그게 맞지. 어차피 할 거면. 근데 여태까지 그 형님 방송을 봤었을 때는 비글즈랑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 아 뭐 귀뚜라미 먹고 이런 거? 네 그렇죠. 거긴 조금 자극적인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럼 나도 근데 변해야 되니까. 나 되게 자극적인 새끼야. 나 사생활 존나 물러내. 야 사생활은 진짜 쓰레기야. 존나 나 포장러야. 맞아요? 무슨 게 맞지? 야 떡군 몰라 떡군? 장난 아니야. 뭐 사생활 오프라면 나는 아프리카 자체에 못 있어. 잘 포장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여기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 뭐라고? 네? 사생활? 예. 네. 뭐래? 사생활 왜? 잘 몰라. 이 새끼 진짜 아니에요?
너 딴 말해, 빨리 딴 말해. 나 사생활 너무 물러난 거 있어. 지금 카톡 아니요, 사생활도 알아? 그러니까. 야, 몰라요. 드립이에요. 아니, 에이, 드립이 에이, 드립이지. 팬분들은 나 처음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생활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 내가 더러울 건 뭐야? 아, 그러니까 깨끗한 건 아니잖아. 깨끗해. 노멀하지. 통화 한 번만 하고 올게요. 노멀하지. 노멀하지가 뭐야? 노말. 아. 아이씨. 노모로 들었어. 노모. 노모. 노모가 어때? 노모가 어때? 맑음을 좋아하네, 맑음. 노모를. 아, 우리 17촌님 고맙습니다. 17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 아, 하세님. 아, 웃기다. 아, 근데 진짜 너, 나는 왜냐면 진우랑 이번에 김장보상한테 진짜 거의 1년 만에 만났어. 1년이 뭐야? 너랑 나랑 솔직히 친하게 지내기로 했는데 얘 아프리카 방송 쉬면서 얼굴 볼 일도 없고 근데 내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야, 나 김장보상한테 한번 나와달라. 나와주고 고맙다. 난 내가 고맙지. 솔직히 진짜 여기 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나한테 나와주라고 하니까 나 왜 웃어? 야? 아니야. 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좀 자극적인 걸로 가? 아니야,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 핫세 누나는 아, 또 정치질 해야 되나 이거? 이거. 핫세 누나는 지금 지코 형이 대충 아! 근데 진우야 너 왜 안 가?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그럼 도성이가 앞에서? 아 그럼 맞지? 씨바 학고 죄송합니다. 네가 방송 대본 아니야? 한 잔 해야지. 술이 없네. 야! 네. 쌍구이 새끼가 이거. 가지 와! 실수한 거. 술이 없어. 다 먹었어요? 아, 이 새끼 이거. 여기 있네요. 예. 자, 일단은 뭐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재밌어요. 나왔다 나왔다. 야 진호야. 네? 너 내 말투가 약간 또 너 고향이 어디야? 저 광주인데. 아 경기도 광주? 아니 전라도 광주. 전라도야? 내일 할 올릴 거 노래로 가자.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요 다음까지 성대모사 하면 나도 나가리. 아 근데 핫세 누나한테 궁금한 게 첫 합방을 핫세 누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지코 오빠한테 존나 고맙다고. 응 맞아. 솔직히 아무도 나 거들떠도 안 볼 때 지코 오빠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고 지코 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난 앞으로도 근데 처음 어떻게 보면 합방이 지코 연보 존나 센 거잖아. 그치. 아니 그 전에도 합방을 하긴 했는데 약간 달랐지. 그냥 인터넷 방송스럽지 않고 약간 게스트 배려하고 대륙남이나 아 대륙남 방송 나갔어? 나 대륙남 성대모사도 하는데 아, 좀 이따 들려줘. 아, 네. 그러다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거다를 이제 지코 오빠랑 하면서 처음 알아서 그때 이제 뇌정지 되게 많이 했지. 나는 진짜 내 고민이었던 게 어떻게 하면 지코 형 방송에 인터넷 방송만의 그 재미와 내가 하는 연예인 방송을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지코 형이 어느 날 걸그룹 방송을 하는 거야. 이거 보면 답 나오겠다. 근데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걸그룹 모셔놓고 막 드립하다가 걸그룹이 뭐 오물오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 조선족이세요? 걸그룹한테 내 보면서 이건 내가 배우려. 나는 정말로 직코 방송만의 드립과 연예인 방송을 조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보고 아 내가 잘하는 거구나. 갈 길이 달라. 아 다른 길이야. 다른 길. 다른 길이야. 그 후로 끊긴 맞아. 그 방송 아니 어떤 소속사.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와 그 형이 과했던 거야. 아 안 돼. 술 없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난 너무 리스펙하고 아까 진우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대체불가. 철구는 대체불가야. 봉준이 대체불가.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에 인기 있는 다 BJ들이 다 대체불가한 애들이야. 우리 모두 대체불가한 사람이 되자. 대전아! 야 대체불가한 사람이 되자. 네. 넌 대체불가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 다 올릴 수 있잖아. 다 올리죠. 하루에 한 번씩. 고마워. 나 근데 누나가 진짜 재밌네. 나는 많이 안 봤지만 되게 뭐랄까 합방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요.
잘해줄게. 진우야 내가 잘해줄게. 아 나는 근데 그때 뭐야 저기 우리 미국이 오프 때 봤잖아. 매력 있어. 대체 불가요? 대체 불가. 아 근데 하세 누나 진짜. 나는 근데 그 누나가 실망 카메라만 좀 바꾸자. 그럼 아 그러니까. 저 실망 카메라 봤더니 진짜 최악이 들어. 설정을 좀 해봐요. 아 이거 실물 진짜 좋네요. 아 진짜. 나 오늘 진짜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이뻐. 야 오늘 탑3 여기서 배터. 탑3? 아 그래 네 방송에서 배터야 되니까 탑2만 밝혀. 2만. 탑2? 1,3는 네 방송에서 하고 탑2. 여기서 우리 다 하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만 하기도 좀 전체적으로 돼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 오늘 그 오늘 나 먼저 하고 이렇게 그래. 반시계로 돌아. 네, 나 일단은 누나 진짜 나 너무 이쁜 거 같아. 쓰리. 근데 나 아까 아니 탑 3가 3위라는 건 아니고. 에이 순위 매겨야 돼. 순위 매기라고요? 그거로 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말할게 그냥. 그냥 세 명만 딱 뽑을게. 근데 이쁘긴 한데 아까 박중훈 드림 나와가지고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틱톡 보는데 박중훈이라고 나와가지고 아 씨발 아까 안 제모 봤는데 미안해 이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이거 이게 뭐야? 옛날 그 CF 아니야? 호비라고 이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아 솔직히 말하니까 진짜 아 그리고 아니야 이슬기 연락처 삭제 아 하중은 겨울님이 오 겨울이 왜 겨울님은 약간 좀 정은지 상위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리고 뭐 선민님 오 진짜 딱 박스리 나는 쌍구 형님부터 아 나는 류시아 아 류시아님 이뻤고 그다음에 우리 핫세 핫세 빼고 진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핫세 말하는 거는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요 그냥 사실상 핫세 저는 지연이 지연이 역시 이쁘다 저는 이제 뭐 선미님 그리고 지연이 그리고 루시아님 겹치네? 세 명에 선미님은 다 이렇게 들어갔네? 아, 네. 너 선미님 안 뽑았나? 하섭님은? 누구죠? 하섭님 건강하시지? 근데 쌍구가 유일하게 나를 빼네? 나는 너무 자주 봐서 역시 지코바 말이 맞아 뱀 눈은 거리라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아유, 야, 술 없다, 술 없다. 줘, 하나 줘. 옆에 있다고 하면 재미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멋있지. 진짜. 그치? 아, 진짜 고생 많아. 지금도 또 일 얘기하시고. 프로페셔널 진짜. 나를 빛내주는 사람들. 내 BJ들은 직원도 잘 만나야 돼. 그렇죠. 아 대륙냥 성대모사. 근데 이거 모바일 방송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만 들어보셔야 되나? 와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진짜 실화야? 여기 완전 맛있어 여기 진짜로 이태원인데 오는 사람들 진짜 많아 야 이거 실화야? 야 와 지금 여자한테 말 걸어볼까? 야 지금 여자한테 어떻게 말을 거냐 지금 여러분들 추천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내가 대륙이랑 친하거든 진짜 똑같아 뭐야 친구 같아 뭐야 재건이네 역시 잘하네 나는 맨날 계속 성대모사 해 특징을 진짜 잘 잡아 진짜 잘하네 톤 똑같아 그 마이 바꾼 막 농체부 돼가지고 성대모사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 와 진짜 잘해 근데 남순이가 그러더라고 형님은 왜 성대모사 잘하시는데 안 하냐고 방송에서 뻘쭘한 게야 이제 옛날 개그맨 때 하던 거를 근데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야 야, 그때 김구라 듣고 진짜 빵 터졌잖아 진짜 특징만 잡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 같아 이혁 맞아 이혁재가 짱이고 이혁재가 짱이고 김구라 해가지고 진짜 엄청 잘하더라고 나 어제 철구님 성대모사 들었는데 철구 배그 대회 하는데 그거 얘기하는데 진짜 똑같더라 철구 이제 약간 나왔다 철구는 약간 담배 이제 지 혼자 양악로라고 해서 삐진 거야 씨발 새끼들 진짜로 아니 계속 병신 새끼들아 야 막말로 양악로라는 새끼들이 이제 우리 집으로 싹 다 와 야 내가 100만원 뽑아올게 100만원 뽑아서
개 씨발 새끼들아 나 내가 반성하고 아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씨발 새끼들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거 좀 안 똑같았나 그러니까 최근 말고 한 작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몇 년 전에 앞에 앞에 아 안 똑같은 것 같아요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아유 한잔 하시죠 성대모사는 공구리 누군데 자꾸 공구리 올라오는 거야? 이번에 그 모니터 분들이랑 합방해가지고 레전드 하나 나왔거든요 아 불 그거 하신 분? 화둔 뭐 해가지고 그래? 약간 조선족 컨셉으로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 이게 이제 뼈다구들고 하시는 분? 알지 알지 맞아 잘합니다 연보성? 아 지금 이제 그냥 5시 정도 땡겨도 될까요? 연보성은 내가 상황이 있어야 돼 내가 잘 모르니까 연보성까지 말하고 그만하자 내가 이제 그러면 그때 체육대회 보여줬잖아 시청자들이 모르는 체육대회 보여줬으니까 남도포차에서 보성이랑 지코 형이랑 술 만취됐을 때 방송 꺼지고 아니면 지코 형이 먼저 꺼 지코 형 항상 방송 끌 때 있어 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기 아 저기 우리 너 보성이도 많이 취했고 너 역행분들도 해가지고 끄고 하겠습니다 보성아 인사해야지 에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에, 새끼가 그래도 이렇게 희하다도 있고 하는데 새끼야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인마 그 맞지 이리행에 풍선 감사합니다 나 오늘 보성이도 많이 취했으니까 내일 보자 아 씨발놈 새끼들이 아 개새끼들 야 보성아 야! 야! 새끼야 너는 왜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을 때 왜 그랬어 엄마 아 형님 아 이 씨발 취해가지고 아, 역캠 다 갔잖아 먹자 한 잔 역캠 하나 불러봐 오케이 그럼 봤지 불러야지 씨발 우왕이 이 씹새끼가 야, 우왕이는 무슨 씨발놈이 아, 안녕하세요. 방종우, 방종우. 진짜 나는 난 술먹방 여러 번 했잖아, 지코 오빠랑 구성. 똑같아. 진짜 똑같아. 보니까. 와.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뭐 개념글 올라가는 거야? 나 나오는 거예요? 야, 나 나오는 거예요? 네, 알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합동 안 되냐? 합동? 아 근데 진짜 오늘 쌍구랑 진우 안 왔으면 큰일 뻔했어. 열심히 했지.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그 니네가 날라주고.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분위만 있고 이렇게 직원분들만 있었으면 약간 힘에 붙였지. 너 쌍구도 축구해가지고 허벅지 좋다며. 아니 몸 몸 장난 아니야. 그래?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네? 야 너도 그럼 뭐야 풋살 대회 이런 거 하면 나오면 되겠다. 네네. 2강 말하는 거. 네. 이번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뭐 있는데? 뭐 이번에 뭐 있잖아요 풋살 하는 거. 공방 네. 하나 있던 거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래? 자, 너 유서님이랑 그러니까 진짜 사귀는 거지? 네. 주말 야경이 신뢰가. 사귀어. 우결 좀 하지. 주말 야경이 신뢰가. 진결인데 진결을 밝히고 하니까 우결은 노잼. 이라서 좀 일부러 좀 싸우는 방식. 아 일부러 싸우면 또 여자가 상처받는데. 근데 윤수가 진짜 내조를 잘해. 그러니까 이쁘더라. 진짜 착하고. 복 받았다 너. 네. 네 칭찬 엄청 했어. 너 밤에 또. 아 진짜. 아니 몸이 진짜 축구해가지고 허벅지가 진짜. 축구 선수 다음에 야구 선수 다음에 뭐 스피드 스케이팅 장난 아니야. 네가 봐도 너 장난 아니야? 아 그냥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본대를 보여주죠 가끔. 유수님 막 밤에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톤이 낮은데 12시 넘으면 아! 아! 이렇게 올라. 아 예. 쌍구. 내 소주만 먹, 아 맥주만 먹으니까 약간 또.
야, 제가 왜 불편해요, 여러분들. 부러워요? 어, 뭐? 네, 나 오늘 계속 칭찬했는데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 아, 진짜? 이게 목소리 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좋다는 거죠. 아니야, 왜 뭐가 좋아? 아,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나도 초면이라 좀 외람될 수 있지만 누나가 좀 약간 눈빛이 좀 새끼가 있어. 어, 사람 쳐다보는데 새끼가 좀 있어. 끼가 좀 있어. 어. 뭔가 다 받아줄 것 같고. 어, 맞아. 또 누나잖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 같고. 맞아.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해달라는 거요? 아, 내가 왜 말 끊어? 오해할 뻔했잖아. 어, 왜? 좋아하는 장르라고 하신가? 어, 내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 다 봐줄 것 같고. 아, 진짜로. 왜냐면 여자들은 막 실화는 안 보잖아. 막 공포 영화나 액션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아, 물소리언들이잖아요. 물소세. 어, 아유, 무슨 물소예요. 아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물소 오늘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다 왔는데 이렇게 여자 혼자서 솔직히 저도 갈 수 있는데 어, 술 같이 먹자.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아, 그렇죠. 아유, 친구들. 아. 어, 진호 한 잔. 나는 차. 아, 차 갖고 왔어. 오늘은 이걸로 대리 하지 왜? 아니 또 약속 있어 나. 아, 그래. 뭐 여자? 여자 있다. 어. 그래. 핫상군 가자. 우리 집 가라고? 아니야. 핫상군. 핫세 쌍구 최군. 좋죠. 진호 가야 되면. 아, 왜 근데 진호 간다니까 왜? 누나 갑자기. 아, 진우만 보낸다고? 아니, 뭐 난 가야 돼? 어? 가야 돼? 아니, 누나 여기 있지. 아, 남았던 게 진우 때문이었어. 아이고, 517기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포돌소율님. 우리 부산지방경찰청, 우리 경찰서. 와. 우리 경찰. 네, 형님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적당한 시점에 끌게요. 네네. 왜냐면 또 오늘 또. 아, 근데 진짜 BJ들 진짜 착하다. 근데 오늘 근데 또 고맙긴 했던 게 그렇게 큰 팬덤이 있는 BJ가 안 왔는데도 BJ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근데 나는 솔직히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게 되게 고맙더라. 그러니까 미국 유프 때도 되게 잘 챙겨줬는데. 아, 그땐 좋아서. 너는 그냥 스치면 다 좋던데. 여자 하면 다 좋아서. 내가 말했잖아. 그날은 최선을 다한다고. 근데 연장되고 있어 지금. 왜냐면 뭐 내가 뭐 솔로고 뭐 범죄도 아니고. 아, 그치. 여자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어, 내가 무슨 뭐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을 피나 쌍구도 그렇잖아. 그쵸. 뭐가 그래? 넌 여자친구 있잖아. 아니, 저는 또 그날은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방송할 때는 또 아니, 그쵸. 네, 방송할 때는 또 이제 약킹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네? 네. 안 삐져? 삐지면 또 이제 풀어주죠, 밤에. 아. 네. 어? 자, 치워. 아니, 치워. 아, 여기. 샤프도 왜 까로? 맥주 먹으면서. 야, 근데 우리 뭐 안주 안 먹어도 되냐? 네, 괜찮아요. 직원들 일 얘기하는 거 너무 멋있지? 저는 계속 뱀 모자른다고 여자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백 500만 원짜리를 샀어. 아, 이거는 고성님 끼셨는데? 아직 오늘 지심이 떨어져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할 거야? 아니면 뭐 자리를 옮길 거야? 아, 끝내야죠. 왜냐면 너도 가는데 뭐 여기서. 그쵸? 아니 뭐 이렇게 셋이 한다며. 아니야. 그러면 딱... 또 괜히 또 말 나오고 또 BJ들은 또 욕심이 있다고 항상 늘어지면은 어? 약간 뭐 약간 우리 막 삼각관계 만들고 서로 싸대기 때리고 이 시열려라! 막 이러고 괜히. 그쵸. 뭐 그러면 안 돼. 좋을 때 끊어야 돼. 화장실 한 번만.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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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집에 가서 실망할게요. 방송 이어가야지. 아, 오늘 좋았다. 고맙다. 재밌었어요. 좋았어.
해달라. 이렇게 네 명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조합인데 또 봉사활동으로 만났다는 게 참 의미 있네. 그치, 그치. 난 매달 봉사활동 할까봐. 매달이요? 어, 이렇게 연말마다 하는 게 아니고 BJ는 많으니까 나는 계속 하고 BJ만 바꿔가면서 연타 뭐 유기견. 아, 그런 거 좋다. 한오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한오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 형님. 아니 어차피 나는 봉사하는 거고 BJ들은 바뀌면서 하면 되니까. 어, 아니 뭐 너 맨날 나오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좋은 일 하니까. 아, 너무 좋아. 예, 뭐 도시락 배달, 뭐 어디 저기 뭐야 소년 소녀 아니면은 뭐 독거노인.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래. 기분이 좋아서. 맨날 집에 처박혀 있다가. 맞아요. 어, 착한 일 하니까. 제가 오늘 뭐가 고마웠냐면 카메라 안 잡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잡아주면서 커피 한 잔 준다고 하시고 우리 자식 새끼 같은데 자식 새끼보다 네가 낫다. 제가 또 할머니가 키워줬잖아요.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아, 내가 왜 진작에 더 하지 못했나. 그리고 되게 부끄럽더라고. 고작 뭐 천장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섯 가구밖에 못했잖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이게 방송으로 하면 시청자들도 참여할 것 같고. 어, 너무 좋더라고. 응, 진짜로. 핫세야, 핫세. 어, 그니까 이게 아까 봉사도 약간 그게 있나봐. 그 약간 중독. 왜 추워? 아니야, 아니야. 오늘 어디가? 어? 어디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나랑 합방할래? 뭐? 실방 합방할래? 아, 예쁘게 안 하고 왔는데. 갈까? 아니. 그렇지. 어, 아, 아 진짜로? 같은 대로 진짜 삐져요. 아 진짜? 아 진짜 삐져요. 어, 아니야. 앞에서 강한 척 드립 날리는데. 아, 이런 분들이. 어, 그러니까 방송 끝나면 더 열어가지고 막 상처 받고 막 그런 스타일. 진짜로.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 진짜? 어, 어. 아, 난 좋지, 좋은데 저 피곤한데 내가. 어. 아, 근데 핫세 누나 오늘 우리 집에 오면 나 집에 안 보내요. 그쵸. 남자인데 어떻게 보내요. 왜 감기 걸렸어? 응? 갑자기 안 푼 척 하는 거 같은데. 갑자기 화자네 사세요? 약한 척이야?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되게 센캐 같아? 아니 쎘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해탈한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어, 젊었을 때 쎘어. 아, 젊었을 때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쎘더라고. 쎘었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 그냥 유해진 느낌? 어, 맞아. 전욕.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욕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왜 전유옥 그분 한나라당. 오, 야. 야. 야 씨, 전유옥 얘기해서 알아먹는 여자 처음인데? 아, 진짜? 바깥 시간대? 너 알아? 전유옥 누구야? 전유옥. 알지. 누군데? 그 여자분. 어? 지금까지 네가 한 드립 중에 제일 웃겼다. 오늘 한 드립 중에 제일 웃겼다. 그 여자분. 어, 맞다. 시사 좋아한다며. 난 시사 좋아하는 여자 좋아. 내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나라당 오랜만이죠. 한나라당이 이제 새누리당 전에. 맞아. 한나라당. 그 전에는 이제 신한국당. 어, 그럴 거예요. 지금이 자유한국당. 아.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좀 관심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피 넘치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맞춘구나. 있잖아. 네. 내가 군의를 봤는데 얘는 모든 여자를 만날 때 다 어필해. 하나 하나 걸려라. 아,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걸려라. 왜? 뭘? 근데 왜? 근데 아, 좋다고. 하도 오늘은 너야. 그래. 이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훈이 형이 뭐 아무나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아무나한테 그래. 그냥 스치면. 그래도 좀 이쁘장해야 좀. 맞아. 그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아니, 이쁘장은 아니고 매력. 아, 매력. 그래, 조금 매력이야. 아, 착해야 되고. 어, 아무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상 안 좋아해요. 아, 연상 좋아한다 그러는데. 아, 뼈 때리네 앞에서 바로 뼈 때리네. 근데 나 미쳤나 봐 나는. 아, 진짜. 다 연상만 만났어. 어, 누나 있냐? 있어. 누나 있어? 야, 누나 있는 애들이 원래 연상. 아, 나도 누나 있어서 누나 나도 연상 좋아. 세 명. 너 누나 세 명이야? 나 누나 세 명이야. 오. 막내예요? 나도. 막내인데. 그
그 다들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 한번 가족끼리 살아본 적이 없어. 누나들 다 해외가 있고 이래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해. 그래서 그런가? 연상 나는 한 명 빼놓고 다 누나 사귀었어. 하솜님 얘기하지 마세요. 하솜 최소. 왜? 33시래. 뭐가 어때서? 아이 하솜님 그 건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친누나 아니었어요? 약간 비슷한 이미. 아씨, 야. 아야야야야야. 담배 한 대. 패드립이 왜 패드립이야? 어? 뭐 하라고 패드립이야? 씨. 잘못 배워. 이렇게 배웠어. 아 아니에요. 아 쌍무 잘하죠. 아 에이 뭘 잘해요 언니들. 쌍무 좋았대요. 안전해요. 에이 드립이지. 에이 드립이죠. 에이 드립이지. 드립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불려올지 누가 알겠지. 아 그쵸. 네. 저도 한 저녁 9시에 연락받았어요. 어 나도 그때 좀 근데 그때 갑자기 그때 자고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연락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연탄 해보니까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어, 맞아. 솔직히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는 힘들진 않았어. 난 그럼 이렇게 뭐 옮겨주는 거가 생각보다는 안 힘들었어. 개인적으로 그거 저기 을지로 그날 어땠어요? 해보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긴 했는데 난 되게 좀 만만하게 봤는데 힘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그냥 보람쳤어. 핫세 어떤 분이 말씀하시네요. 핫세 최근 잘 어울린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은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최근 형님 같은 경우에 방송을 좀 이렇게 공방 느낌으로 잘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나랑 하면은 나름 케미가 잘 맞지 않겠나. 티키타카 좀 잘 될 것 같아 진짜로. 아 근데 최근님이 워낙 또 이거를 잘 어, 잘해요 잘해.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잘해요. 잘 받아주고. 엄마랑 부르고 싶다고요? 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얼빠는 아니에요. 저는 성빠예요. 성빠. 성격에 돌아가는 스타일이라. 성격에? 성격. 그 어떤 성격을 좀 말씀. 나는 좀 성빠네. 성빠. 아이 그래. 에이 진짜 성 에이 그런 성격 성격성. 전 좀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저한테 사랑을 좀 좋아해요. 저도 애정 결핍이 좀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혼자 자라서 할머니랑 같이 자라서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나 외아들인데 나 사랑 엄청 많이 받았는데 딱 봐도 딱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죠. 아 정말 남의 그 성으로 꺼져. 근데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누나? 그거. 그거 뭐야? 윤소 집어가지고. 윤소가 버린 옷. 아, 윤소 버린 옷. 어. 그 뭐라 하지? 버린 옷 쭉쭉 뭐 이거 하나? 옷쭉쇼 이런 거 한번 해야죠. 아, 대장이랑 공감된다고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여기 밑에 분은 이런데 우리... 아, 그러면 최군님과는 안 맞아요. 그거 뭐죠? 너한테 포함해요. 하세님 이제 보니 사이다네. 야 헌업 죽쇼. 어 헌업 죽쇼 하면 되겠다. 그 컨텐츠로 하면 되겠네. 어, 그러니까. 윤소가 이번에 이사했는데 옷을 막 버리려고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줘 이랬거든. 그럼 제대로 한번 하자 할 것 같아. 그래. 헌업 죽쇼. 어 헌업 죽쇼. 30분인데 빨리 보조 충전 안 했는데 괜찮아. 나도 이제 해야 되는데 슬슬 컨텐츠. 너 뭐? 배달의 쌍구. 아 배달의 쌍구. 어 배달의 쌍구 한번 해야죠. 저 슬슬 이제 슬슬 가야죠. 슬슬. 네, 7시니까 이제 뭐 막잔하고 슬슬 이제 가야죠. 근데 어떻게 저희는 최군님 TV에 처음 출연했는데 최군님 팬분들이 좀 코디에 안 맞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다 방송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그렇죠. 뭐 드립친 거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가 뭐. 에이, 배달은 쌍구라뇨. 어? 어? 근데 그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 배달은 쌍구. 어? 배달의 쌍구.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이고 재밌었으면은 추천과 네. 그 즐겨찾기.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타이밍에는 이제 또 최군 형님 방송이잖아요. 이거 틀면 또 되지 않나요? 뭐. 이거
호랑 풍류가? 아 실수하네. 아니 너 맨날 호랑 아니죠. 그거는 네, K 거고요. 그럼 뭐 최근님 거 뭐? 아니죠. 뭔데? 이게 뭐야? 숙명? 이거죠. 뭐야 목이야? 에이 이거 딱 최근인 거니까. 아 이거 최근 누구야? 야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나 몰라 이거. 야 한 개 감사합니다. 오. 야 제가 틀었어요. 와 숙명? 예. 와이. 야. 와. 채팅방이 노란색이야. 야. 신기해. 야, 쌍구야 고맙다. 아닙니다, 타이밍 이상해. 아까 그 류시아님 방송에 신기해. 내가 얘기했었어. 와. 우리 쌍구방도 탐방 가야겠다. 장난한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와. 역시 쿵팸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다 찾아, 씨! 별풍선과 함께 짠을 채팅에 올리면서 연탄봉 사이에서 우리 여러분 짠! 와! 진짜 화력 장난 아니다. 와. 와, 우리 미니님! 와, 미니 형 오늘 진짜 고맙고, 맥주시켜 고맙고. 와, 우리 다 맥주시켜 고맙고. 와, 나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가 숙명이라는 노래야. 아 우리 부르면 편히 부르고 와 진짜 짱이시다. 아 우리 하세님하고 우리 진우도 하세를 오늘 발견했어요? 하긴 또 내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슬 먹고 이제 방종할게요. 네네네 방종할게요. 아 우리도 민희님 오늘 아이고 메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윤성아 형은 오늘 택시 타고 들어갈 테니까 아 로이님이 갔구나. 아 이거 방종하고 더 하라고. 아 아니요 저희 일단 연남동 먼저 넘어가서 우리 집 근처에 산장하게 세팅 먼저 해놓고. 뭔 세팅이? 레이션이랑 아 오늘은 너 아니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걸 또 일해야 되잖아. 하고 내일 그거 내일 있겠죠. 아. 어, K한테 전화 왔다. 뭐지? K. 어, 형 방송 중이다. 아, 네, 형. 아, 그 방송 전화하려고 하다가 방송 중인 게 확인이 안 돼. 방송 중인 거 확인하고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버튼이 잠깐 눌러졌어요. 주연세계. 아, 방송 중에 할 수 없는 얘기 때문에 방송 중인데 전화 해 가지고 방송 중인 거 알고 전화를 끊었구나. 네, 방송 중인지 몰랐는데 방송 중인 줄 알았으면 전화 안 했을 텐데 방송 중이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방송 중인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방송 중인지 모르고 전화를 해서 방송 중이어서 껐으니까 형이 너가 따로 방송 끄고 전화를 해야겠다. 알았다. 아니 형 그러면 내 그 형이 스피커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꺼주면 안 돼요? 얘기해. 너무 잘해. 화면이랑 소리랑 좋지 뭐. 소리만 듣는 거 아니야? 진우야 너는 야방해? 오늘? 왜? 아니 그니까 원래 너 아 원래 야방인데 나도 좀 바꿔보려고 이제 실내방송을 좀 많이 하고 근데 확실히 야방 하다가 실내방송 진짜 사랑했더라고. 아 그거 형이 생각한 거 있죠? 시청자가 너무 안 나와서 실내방송을 좀 그것 때문에 되는 거야? 형을 듣나 봐. 고민이니까 야방 너무 힘들고 사람 보자. 너도 나와. 너 나오라고. 넌 야방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나는 집캠이 너무 방송? 느려서. 왜? 왜 그래? 집캠 뭐 있어? 아 너 그날 생일이냐? 23일이 생일이냐? 다음 배그 끝내고 너한테 넘어갈게. 그래서 잘 모르겠어. 사랑해 중계야. 예린이?
이 새끼 생일이 있나요? 아! 광호 생일. 아, 정말 케이님 생일이에요? 아, 23일. 하여튼 뭐 친한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나 100호 끝나고 얘한테 가면 되겠다. 아, 우리 미니님 또 112개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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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뭐 쌍구 어디 갔냐? 화장실 갔어. 어, 쌍구 오면 한잔하고 방송하자. 배그대회는 왜 얘기했냐면, 아, K가 왜 전화했냐면, 아, 이건 맞다, 방송 중이었지. 나는 근데 진짜 입이 무거워. 나 누구누구 사귀는지 다 알아. 아프리카 BJ들. 내 입을 다 닫고 있거든. 이 열면 판도라거든. 궁금한 거 있어? 어?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뭐 궁금한 거 없어. 그거 뭐야, 누가 누구 사귀어봤자 뭐 알아봤자 뭐해. 부럽기만 하지. 왜 부러워? 어? 부러워? 아니 그건 부러울 수 있지. 그냥 사귀는구나, 예쁘구나, 잘생겼구나. 왜 부럽기만 하려고 그래? 너도 부러움을 받을 생각은 없어? 주접 사시라. 이거 내가 다 먹으면 나한테 어? 어? 이거 담아시면 사귀는 거다? 누가 담았으면? 둘 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술 줘. 아, 술이 술이 없다. 사장님. 아, 있어요, 술이 줘. 없다. 아니야. 이거 나 다 마시면 너랑 사귀는 거다. 막장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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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 만두개. 와. 누구야? 오. 우와. 회장님이시래. 와. 와. 만두개를 갑자기. 말로만 듣던 열혈 컷이. 야 털에 뚫었다. 아 근데 이거 쉴드야. 아, 맞죠? 어 털에죠. 네. 털에. 왜냐면 나 열혈 회장님이 싫어해. 미안. 아, 미안하다. 아니 드립이에요. 에이. 한 말씀 하세요. 왜? 어 만두개 고생했어.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형님만의 남자입니다. 아 고생했어 한마디 하셨어? 어. 진짜. 감사합니다. 저 내일부. 자 여러분들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유기견 봉사하겠다. 와. 아 형님. 와. 아 근데 우리 형님이 대단한 게 회장님 부회 그러니까 부캐가 열혈. 와. 3캐가 지금 몇인데 나 살 5kg 더 빼면 또 열혈. 와. 예 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만두개. 심지어 나 연락처도 몰라. 와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연탄비나 뭐 회식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자 막잔하자. 야 막잔하자는데 왜 없냐? 아 여기 있어 여기 아예 없네. 사장님 한 명만 주세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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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안돼 안돼 이런 거. 아 있어 이거 줘. 이런 거 안돼. 저기 그때 그때. 어 있다 아 안돼 안돼 한 병. 그때 아 그때. 사장님 한 명만 더 주세요. 있다. 한 병 먹어봤자 한 잔하면 끝이야. 반 병이야. 우리 직원들 다 어디 갔냐? 아 애조님, 아 안 취했어요. 안 취했고 저 형님 저 먼저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집으로. 네. 왜냐면 한 잔 좀 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네 저희가 먼저. 네? 저희가 먼저. 아 우리 여기 끌려온 거야. 화장실 먼저 가자. 어. 이팀장님 어디 계세요? 전화하고 계세요. 자. 네. 짠. 네, 반갑습니다. 형님 레이턴시 괜찮아요. 내일 하셔도 돼요. 아 나온 김에. 아 근데 내일은 조금 편하게. 그래? 수요일 어차피 오셔야 되잖아요. 수요일 오셔야 돼. 배그대회 할 때. 수요일 날 해주세요. 오늘 시세 아니 술도 한잔 했는데 오늘 일을 왜 해. 어? 윤성이랑 해서 따로 네. 거하게 한잔 더 하세요. 이 팀장 오면 얘기하고. 이런 이거 오늘 거 윤성이도 이거 업로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윤성이. 근데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아. 술 한 잔 마세요. 여기 좋은 데 가셔도. 아 왜냐면 지금 다들 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저는 아 집에서 실방 아 저 집에 바로 가서 실방 하려고요. 핫세 집에 갈래 우리 집에? 어? 나? 뭐 이것만 해요 그냥 이렇게. 어? 아니 안 해도 돼. 누나 쌤으로 자신 있어. 여그 화장 되게 연한 거 같은데? 연하게 어, 연하게 어, 어, 오케이 그럼 하세 누나랑 같이 하면 딱 보러 가야겠다.
근데 회장님이 입장이신지 회장님이 합방 어떻게 괜찮으신지. 회장님이 뭐 왜? 너네 봐 회장님. 회장님은 내가 하고픈 대로. Free what a bit. 다시 너 매요 원티. 자 창창. 니 치팔로. 그만해. 아, what you for? 어? 아니에요. 예, 보내줄게요. 알았어요. 보내주고 우리 직원들 이제 오면 방종할게요. 사장님 계산이요. 예, 얼마예요? 예, 저는 윤서랑 낄게요. 예. 예, 여기. 아 천천히 계산해. 아니. 술병 사셔야 되니까. 아, 저 한도 초과나 엄청 됐나요? 아, 한도 초 없네. 누나 낼게.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돈 많아. 어, 술 먹냐? 있어. 야, 진우야, 이제 친하게 지내자. 아, 땅구도. 아, 예, 예. 편하게 불러주세요. 나도! 아, 근데 형은 그런 거 있어. 내 콘텐츠 말 하면서 부르진 않아. 아, 먼저. 같이 해야 돼, 같이. 아, 같이, 같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적극적으로 할게. 핫세도. 아, 친하게 지내. 누나, 너 진짜 친하게 지내. 진짜 고마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어 우리 가게 가자 가자. 아 네. 어 네. 여 카메라 끌 거고 형은 택시 타고 집에 갈 테니까. 네. 어 뭐 그 뭐 더 먹던가 뭐 하던가 해. 네. 오늘 오지 마 집에. 아 이거 갖다 놓고. 아이 씨부레야 예, 챙겨 술도 먹어. 아 예. 어 뭐 이게 집에 갖다 놓고 마저 상하지 말고. 네. 어. 술 먹어 술 먹고. 저요? 네. 어. 카드 긁어. 알았어? 네. 아, 저 쌍구입니다. 쌍구. 300 넣어놨어, 300. 네. 쌍구입니다. 예. 네. 아, 이 카드에 돈 있고 여기 1000만 원. 아, 네. 나 그 뭐야, 그것만 줘. 셀카봉 하나만 줘. 네, 쌍구입니다. 어, 나 여기 있어. 셀카봉 왜? 아, 됐어. 짱구. 아, 짱구가 아니고 형님, 쌍구예요, 쌍구. 너 가야 돼. 자 막잔하고 일어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종할게요. 3, 2, 1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쌍구 진우 앗